발언을 두고 싸움이 열렸습니다. 게임은 유리했지만 적팀 칼리스타가 굉장히 잘 큰 상황이었고 그런 칼리스타를 지키는 서포터가 하필 타릭이었어서 각을 최대한 잘 봐야 했죠. 지금 펼쳐진 이 타릭궁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노려야 했습니다. 일단 무적이 되기 전에 샤코 먼저. 어차피 치열하게 한타 중이라서 아무도 모를 겁니다. 타릭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2인궁. 전보단 침착하게 무리를 줄이면서 은혜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. 그 결과로 75%라는 승률로 500점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죠. 이제 그랜드마스터까지 약 200점가량 남았습니다. 설마 그 말에 가겠냐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도 의심했습니다. 말은 자신있게 갈 수 있다고 떠벌려야죠. 안 그러면 이 찐따식 이러면서 방송 안 볼 텐데. 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깨달은 게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. 이때 많은 분들이 뭘 깨달았길래 500점까지 찍은 거냐라는 질문에도 최대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. 기본만 하면 점수가 오를 거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압도적인 승률이 나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스스로 최대한 피드백하고 분석해본 결과로 지금은 나름 이해가 됐죠. 해야 할 것만 하자라는 마인드만으로 어떻게 75%라는 승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가장 크게 바뀐 건 제 눈에 보이는 시야. 이 게임의 분위기,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시시각각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급한 마음에 이기려고 하거나 술기를 따르고 아무 때나 들이대는 게 아니라 무리해도 될 때만 무리하는 게 중요하죠. 앞뒤를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운명은 바뀝니다. 만약 뽀삐 생각 안 하고 예전처럼 들이대기만 했다면 지금의 실수가 중요한 극초반이었다면 게임의 스코어는 반대일 수 있겠죠. 이 게임은 다행히 초반에 해놓은 게 있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. 왜 이기려고 발악할 때보다 살릴 때가 더 게임이 잘 되는지 도파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총량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사소한 거리 조절부터 딜교환, CS를 먹거나 맵을 보는 것마저 에너지를 소비하죠.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을 잘 배분하면서 라인전을 끝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라인전을 이겼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늘어나게 됐고 스노우볼까지 무사히 굴리게 됐다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해도 됩니다.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초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. 가뜩이나 잠재력이 뛰어난 요네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죠. 이 게임은 초반에 요네가 세조한테 지기도 하고 갱홍도 워낙 좋아서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첫 갱은 인지하고 있긴 했지만 운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 갱은 잘 피해주면서 탑은 끝이 났죠. 로밍까지 가주면서 바텀도 끝. 맛있다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비등비등했는데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. 성장도 성장했지만 요네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. 어느 정도 템이 뜬다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죠. 올라온 잠재력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아, 6층이다 진짜. 다음 판으로 조율을 만나 솔킬을 두 번 연속으로 내면서
자식아. 그냥 건방지게. 600점 달성. 이제 세 판 남았습니다. 네, 말 별로 안 할 거예요. 집중하셔. 마지막 세 판만큼은 제발 쉬운 상대를 만났으면 했는데 웬 미친놈이 믿으러 왔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재생의 바람과 도란의 방패로 유지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버틸만하다고 할 수 있죠. 퀸이 열받는 건 사실이지만 다행히 여긴 탑이 아니라 미드기 때문에 갱에 더 취약합니다. 저한테 맘 놓고 견제를 할 순 없죠. W1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버텼고 갱을 기다렸습니다. 일을 절대 안 빼네. 드디어 아래쪽에서 갱을 와줬고 회오리를 6레벨에 찍으면서 바로 아펠 정글. 아닙니다. 당황하긴 했지만 잡으면 그만입니다. 이단 발기 싸움에서도 2킬을 챙기면서 게임은 거의 터진 듯 했죠.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맙니다. 아, 에바. 공격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수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변수 창출이 가능한 공격적인 사람이 더 높습니다. 근데 이 공격적이다라는 걸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싸움을 자주 한다거나 킬을 딴다고 다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. 그건 그냥 사나운 치와와죠. 들어가서 킬 따면 캐리, 죽으면 개트롤. 매판 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냥 뺄 거야. 미리 안 아끼고. 갱이나 로밍은 물론 대각선 법칙이나 운영 등등 수많은 변수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공격성을 잘 제어해야지만 기복 없이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9일만에 700점을 올리기까지 여러 깨달음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큽니다. 우네는 잠재력이 뛰어난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 살인다.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지만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은 덕분에 스스로 제약을 걸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로 무난히 성장을 마치는 판들이 늘어났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캐리하는 판들이 정말 많아졌어. 판사들 뭐야. 와. 아, 이걸 진짜 찍네. 아니, 나 이제야 실감 나네. 나 그랜드 마스터래.